걸어와 보시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걸을게요. 지금 이렇게 걸을 때 지금 바로 불편한 느낌 있으세요? 네. 저린 것도 있으시고. 여기, 네, 저리고, 여기 땡기고요. 아, 다리 쪽에 땡기시고. 네, 걸어와 볼까요? 요 앞까지만 걸어 봅시다. 됐어요. 여기까지. 아까 처음에 걸었을 때10 정도 저렸으면 지금은요? 지금 한 4, 5? 4, 5반 정도 줄었어요? 네. 볼까요? 걷고, 스톱. 지금은 어때요? 절인 건 없고요. 이렇게 땡겨요. 그 4, 5 정도 남은 거는 이제 절인 건 없어졌어요? 네. 자기소개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고요. 올해 45살이에요. 멀리서까지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가 엄청 저리고, 여기 엉덩이, 왼쪽 엉치가 되게 불편하더니,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더니, 발목까지 저리고, 막 종아리도 저리고,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하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제 병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는 그 증상이 뭐 저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양반다리 할 때는 저는 안 아프고, 이게 누워있을 때는 앉아있을 때는 안 아픈데, 일어나면은 저리기 시작하고, 걸으면 저리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해도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고, 그러면은 네. 병원에서는 진단을 뭐라고 하던가요? 한 군데서는 그냥 무턱대고, 이게 디스크 그 허리 3, 4번, 5번인가? 거기가 좁아졌다 그랬고, 또 다른 병원 갔을 때는, 그냥 자세 불량으로 신경통 이런 거 고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무슨 병이다 뭐 이렇게 무슨 증상이다를 딱 꼬집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건 되게 뭐 오래 걸린다 힘들다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른 데 갔더니 이제 허리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거 찍어봤는데 그런 디스크나 허리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 병원에서 근육 문제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또 다른 통증의학과를 갔더니 거기서는 그냥 뭐 이상근일 수도 있고 막 석회일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무턱대고 이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진료를 했던 거기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이제 근육 문제라고, 그리고 수술을 해도 나는 안 되는 거고 운동으로 재활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이런 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처럼 운동을 평상 안 했고 약간 엉덩이가 부실하고 이런 자세가 불량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젊었을 때부터 이쪽 분야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저기 모르잖아요. 죄송한데 환자로 간거 아니에요? 네, 환자로 환자로 갔는데, 갔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 걸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되게 난해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가 들었을 때는 부정적이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만 해주니까 너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그러면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뭐 낫기 힘들다고 얘기를 한 이게 건가요? 뭐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여기저기 이제 다 아프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그러니까, 네. 뭐 특정 진단명을 맞아요. 없이 네. 제가 뒤지다가 근육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그 선생님 책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맨 처음에 간그 병원이 제일 신뢰가 가거든요. 그분이 의사들이 이 근육은 잘 모른대요. 이거 사진 찍어도 안 나오고 MRI, 맞아요. CT 다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병원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근육 전문가를 찾아야겠다. 이게 내가 아픈 이유는 근육 때문이고, 그리고 근육을 잘 아는 선생님, 병원이 이제 선생님을 찾은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겪어봤고, 무릎 환자의 그런 심정도 잘알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극복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보다 더 심했는데 나도 나을 수 있겠지. 근육 전문가니까 제가 이거 좀 진단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죠. 그러셨군요. 그럼 병원은 몇 군데를 가셨던 거예요? 네 군데? 그러면은 지금 불편한 증상이 어째? 왼쪽 골반부터 발까지 다 저린데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네. 일어서서 걸을 때 많이 저리시네요. 네, 영치가 되게 통증이 뭔가 걸레적거리고 땡기는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허리 디스크 그건 줄 알고 걷기 운동을 엄청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 다 유튜브 이런 데 찾아봐도 이제 허리 때문이니까 무조건 걸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걸었는데 그리고 막 그런 스트레칭을 엄청 따라하고 그러니까는 더 심해지더니 이 엉치 쪽이 점점 부으는 거예요. 위치 어디쯤이에요?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저쪽에. 아 옆으로? 네. 아 관절이 부었구나. 이게 되게 심하게 제가 이사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 무리해서 걸었더니 그 엄청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한쪽 왼쪽 엉덩이가 좀 과하게 그 갑자기 이렇게 삐뚤어진 것처럼 엄청 이쪽이 왼쪽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돌아간 건지 근육이 살이 갑자기 커진 건지 그걸 알 수 있는 거를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가라앉았죠? 네, 가라앉았는데 이게 골반이 갑자기 이렇게 왼쪽이 커졌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그때를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관절의 염증이 네. 심해진 거예요. 이게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은 붓는 증세 우리가 뭐 발목 삐거나 막 붓는다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 봤을 때는 걷는 거나 이런 게 무리가 가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근육이 약한 상태가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네.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 그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나서 부을 정도로 무리가 네. 많이 간 거죠. 병원도 여기 다니시면서 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상 겪으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제일 힘든 거는 네. 이게 왜 아픈지를 정확하게 원인이라도 알면은 덜 힘든데 이게 왜 아픈지도 병원마다 진단이 다 다르니까 딱 꼬집어서 치료를 딱 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근육 문제는 잘 모르시고 그리고 그냥 막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니까 너무 답답했죠. 제일 힘든 거는 왜 어디가 아픈 건지 왜 아픈 건지 그걸 모르니까 그게 제일 그렇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걷는 게 이렇게 지금 힘들고 저린 상태신데 운동삼아 걷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참고 그냥 걸으셨어요? 참고 걷고 웬만하면은 걸으면은 더 안 좋은가? 그리고 안 걷고 그러면은 또 점점 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걸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는 무턱대고 운동하다 했는데 또 병원에서는 운동하면 다친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제가 속근육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선생님 책 보고 속근육이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처음 알아서 아, 이 공부를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계속 사람이 기본적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 걷는 게 지금 어쨌든 네. 불편하니까 여러모로 좀 힘든 상태다, 그쵸? 네,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힘들지 걷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걸어와 보시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걸을게요. 지금 이렇게 걸을 때 네. 지금 바로 불편한 느낌 있으세요? 네. 저린 것도 있으시고 여기 네 저리고 응. 여기 땡기고요. 아 다리 쪽에 땡기시고 네. 제가 손으로 누를 건데 힘줘서 버텨볼게요. 네. 버티기. 아프진 않았어요? 아니 저려요. 힘 줄 때 저려요. 아, 누를 때 네, 네. 저려요? 네. 힘 버티기. 여긴 좀 낫다, 그렇죠? 버티기. 저려요? 네. 이것도 저려요? 네. 버티기. 바로 한번 버텨봅시다. 네. 버티기. 버티기. 이거 버틸게요. 버티기. 자, 하나, 둘, 버티기. 좋아요. 버티기. 바로 아, 버틸게요. 바로 버티기. 바로 버티기. 바로 버티기. 아, 버티기. 버티기. 괜찮으시죠? 네. 힘줘서 버틸게요. 바로 저리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뒤쪽은 다 괜찮네. 버티기. 버티기. 아이고 아이고. 버티기. 이건 좀 낫네.
자, 팔 힘줘서 버티기. 힘줬어요? 네. 힘준 거죠? 네. 제가 손 떼고 해볼게요. 힘 들어가죠? 다시 누를게요. 지금 여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힘줘서 버텨봅시다. 버티기. 좋아요. 조금만 더 힘내. 힘들어하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방금 저리셨어요? 살짝. 살짝? 아까 처음이랑 저린 거 비교하면요? 좀 줄었어요. 한 처음 10에서 한 몇 정도 줄었을까요? 한 7, 8? 7, 8? 조금 줄었네? 네. 조금 줄었네. 자, 버텨볼까요? 힘은 잘 들어가고. 저려요? 많이 좀 줄었어요. 한 10에서 몇 정도예요? 한 6? 6. 6 정도. 힘줘서 버티기. 좋아요. 자, 버텨봅시다. 좋아요. 계속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바로. 지금은 어디가 되나? 버티기. 바로 지금 절인 거는요? 좀 낮았어요. 아까 7, 8 정도라고 네. 하셨나요? 맞나요? 네. 지금은요? 지금 한 5, 6, 4, 5? 4, 5, 5, 6 정도?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방금은요? 지금은 한 3, 4? 3, 4? 네. 제가 잡을 때 이렇게 할 때가 여기가 딱 아파요. 자, 힘줘서 버텨볼게요. 아프고 힘이 안 들어가. 버팁니다. 좋아. 조금만. 지금 이쪽 근육의 힘이 딴 데는 좀 잡혔는데 이쪽 근육이 아예 안 잡히거든요. 네. 딱 여기구나. 거기. 오. 거기입니까? 아까 이쯤이었는데. 자, 힘줘 봅시다. 좀 낫다, 좀 낫다, 좀 낫다, 좀 낫다. 부산에 계시면 사실 이제 몇 번 오면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두 번 오시긴 힘드니까 올 수 있어요. 일단 최대한 제가 이쪽에서 잡고 제가 남편분한테도 관리하는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해볼게요. 방금 어땠어요? 지금 저린 거는 덜하고요. 네. 힘이 확실히 더 들어가는데 그 땡기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힘이 들어가긴 한데 땡기는 게 조금 있고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통이기 때문에 근육통만 있는 증상보다는 어쨌든 더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통만 있을 경우에는 근육에 힘만 잡히면은 금방 괜찮아지는데 신경통 동반한 경우에는 오래 갑니다. 버티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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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힘 주시다. 오, 좋다 좋다 좋다. 바로 지금도 괜찮아지지도 않았어요. 버티기. 바로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절인 거는? 절인 거는 별로. 별로 없었어요? 자, 바깥쪽입니다. 이것도 좀 낫다. 네, 요거는요? 그것도 절인 건 좀 약해요. 일단 중간 점검을 좀 해봅시다. 네, 걸어와 볼까요? 요 앞까지만 걸어 봅시다. 됐어요. 요까지. 지금 걷는 느낌 아까랑 차이 있어요? 어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여기가 다 절였는데 지금은 여기만 살짝 절여요. 그러면은 그 절인 범위가 준 건가요? 네. 아까 처음에 걸었을 때 10 정도 절였으면 지금은요? 지금 한 4, 5? 4, 5 반 정도 줄었어요? 네. 균형 잡기? 요렇게. 자, 요거 내리고 괜찮아요? 반대쪽 해볼게. 내리고. 그렇진 않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절여요. 오히려 들 때 절이네. 지지할 때 절인 게 아니라. 네. 아까 한 다리로 다리 살짝 들었을 때가 더 절이세요? 걷는 게 더 절이세요? 다리 들 때. 들 때가 더 절여요? 걷는 것보다? 네. 그때 달라. 다리 근육으로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골반 이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발목 젖히고 몸쪽으로 쭉 끝까지 당기기 끝까지. 자, 내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그렇게. 지금은 괜찮... 내리고 지금 절인 거는요? 지금 절인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네. 걸어볼까요? 걷고 스톱.
지금은 어때요? 절인 건 없고요. 이렇게 땡겨요. 그 4, 5 정도 남은 거는 이제 절인 건 없어졌어요? 네. 그럼 땡기는 거는 네. 위치는 비슷한가요? 네. 위치는 비슷한데 절임은 사라지고 땡김만 있네? 네. 치료가 시간이 좀 걸렸다, 그쵸? 이게 아무래도 근육통에서 신경통으로 넘어가서 네. 저림이 주 증상이다 보니까 멀리서 오셔서 이제 한 번만에 최대한 조금 호전되는 걸 좀 찾는다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걸었을 때 그 저림 느낌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네. 신경이 눌린 상태는 해결이 된 거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제 원인을 찾은 거고 네.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육 검사를 했을 때 네. 느끼셨겠지만 이제 왼쪽 골반 이 전체적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네. 힘줄 때 저린 증상도 있었어요. 원래라면은 다리 들 때 쓰여야 되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에 힘을 못 주면은 다른 근육에 대신 막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래라면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데 그게 네. 신경통이 간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근육은 네. 두 가지예요. 골반 옆쪽에 중둔근이라는 근육. 아까 대각선 방향으로 들 때 있죠. 여기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있고 하나는 완전 골반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옆쪽이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뭔가 안쪽으로 관절이 무리가 가면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옆에 부은 거 있죠. 부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그럴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중둔근이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인데 관절을 못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참고 걸으니까 관절에 네. 무리가 많이 간 거예요. 남편분이 오셨으니까 제가 남편분한테 네. 푸는 위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걷는 거는요, 네. 안 아플 때 걸어야 돼요. 네. 뭐 느끼셨겠지만은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하고 나서 내가 괜찮은 느낌이 들면은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했는데 좀 안 좋다. 그럼 더 참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저린 건 없어졌는데 네. 땡기는 거는 왜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것도 지금 땡긴다는 느낌 자체가 근육통 상태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근육이 기능을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만 회복이 되면은 네. 점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게 근육의 기능이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근육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키우려면 운동 같은 거는 네. 어떤 운동 해야 되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은요. 잠든 근육을 깨울 수 있는 푸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매일매일 해주시고 운동은 일단 네. 걷는 걸로 하시되 네. 아까처럼 걸었을 때 저림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땡기는 게 좀 있었죠? 네. 그럼 땡기는 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 좀 걸었는데 땡기면 점점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육이 조금 더 쓰이면서 풀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걸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내가 걷는데 땡기는 게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은 아직 내 이 골반의 기능이 걷기에는 무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쪽을 좀 풀어주시고 네.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풀어야 되는 위치가 여기 배꼽이거든요. 배꼽에서 요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딱 뼈가 딱 만져집니다. 이게 골반 뼈거든요. 이 골반 뼈를 이 뼈를 누르는 게 아니라 뼈 옆을 타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뼈가 있거든요. 딱 좀 불편한 느낌 있을 거예요. 여기를 요렇게 위아래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푸셔야 되냐면은 요 옆에 라인 있죠. 네. 요 옆에 라인을 푸셔야 되는데 면적이 넓어요. 요것도 역시 푸실 때는 겉을 문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딱 누르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더 아픈 자리가 있어요. 아파요. 또 느낌이 네. 왔죠? 그럼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풀 때는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딱딱한 뼈가 있거든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 허벅지 뼈가 요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골반 끝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네. 근육이 있어요. 지금 요 근육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요 근육을 풀어주시는데 풀어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조금 더 약한 강도로 풀어주실 때는 엄지손가락 두 개를 포갭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불편한 거 있는지 이것도 깊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계속 풀면 엄지손가락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팔꿈치를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잘 체중 실어요. 잘. 괜찮아요? 좀 아파요. 요렇게. 자, 한번 쭉 들어볼까요?
그럼 맞아 맞아. 너만 내리고 지금 이렇게 이거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들어볼게. 엉덩이를. 맞아 맞아. 내리고 쭉 내리고. 자 정면 볼게. 이렇게 하고. 자 쭉 넣어줘요. 자, 안 아프세요? 아픈 데 없어요? 그럼 어떤 근육이 좀 땡기고 아픈데요? 어느 근육이 땡기고 아파요? 여기 속에 깊은. 그럼 잘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세 개만 해봅시다. 몸을 옆으로 바르게 세우고. 자, 들어봅시다. 쭉, 세 개 더. 둘, 쭉, 쭉. 좋아요. 잘하셨어요. 요거를 하고 나면요. 여기가 좀 얼얼한 느낌이 나면은 동작이 잘 된 거예요. 지금 아픈데 없으셨어요? 그러면 할만하거든요. 저 10회 3세트. 근데 좀 힘들면 5회 3세트 하셔도 되고요. 하실 때는 요쪽도 하고 요쪽도 같이 해주세요. 분명히 여기가 다 자극이 잘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동이 잘 돼서 요런 느낌이구나라고 인지하면서 최대한 얘를 여기에 맞추려고 신경 쓰시면 돼요. 그렇게 좀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제가 그 안쪽 깊은 근육이 힘을 못 쓰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하던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군도 아니고 되게 어떤 문제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근육 검사하면서 제가 어떤 근육이 문제였고 그거 알게 돼가지고 운동법도 알게 돼서 너무 진짜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충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딱 집어서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